GM 대우차의 베스트셀링 카는 젠트라. 지엠 대우차는 작년 한 해 동안 내수 및 수출에서 총 190만 3,751대를 판매해 2007년에 188만 5,132대 대비 10% 증가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11만 6,520대가 판매된 가운데 경차인 올류마티즈가 5만 126대가 판매돼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GM 대우차는 수출에서 76만 4,203대를 기록해 2007년에 82만 8,144대보다 7.7%가 감소했지만 CKE 수출에서는 102만 3,028대를 기록해 2007년에 92만 6,446대보다 10.4%가 증가했다. 지엠 대우차는 이처럼 내수 시장과 수출 부문에서의 판매 감소에 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자동차 할부금 이용 경색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GM 대우차는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과 동유럽 지역에서 경차 마티즈의 인기가 높았고 젠트라와 젠트라 X, 라세티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 CKE 수출에서는 큰 증가세를 보였다. 판매 실적 면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던 차종은 젠트라이다. 젠트라는 작년 총 30만 2,548대가 수출돼 국내 완성차 중 가장 많이 수출된 차종 1위에 올랐다. 한편 GM 대우차는 올해 상반기에 라세티 프리미어 20리터급 디젤 모델을 출시해 준중형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차세대 경차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